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85페이지 31번입니다. 묵권들의 을은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묵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 할 수가 있는데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 할수 있으므로 1번. 을이 묵권대리인임을 알았던 병은 갑에게 을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력 역답을 최고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처리했으니까 효과가 없어진 거죠?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따라서 을의 묵권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 외에는 갑이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자,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다만,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추인의 의사 표시를 병이 알지 못하였다면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철회한 경우 철회 효과를 다투는 갑은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임을 서악의 선 악의면 뭐죠? 철회하지 못하잖아요. 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또 나왔네요. 신의칙상 인전에는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따라서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도 을은 갑 본인의 법적 질을 이용해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됩니다. 32번입니다. 묵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묵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요. 그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으므로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이어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병은 상당한 기간, 악이어도 최고하는 것은 가능하죠. 철회는 못합니다. 그죠? 따라서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력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1번. 갑이 을의 묵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병은 갑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추인하게 되면 묵권 대리시로, 대리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요. 2번.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할 수가 없죠. 다만, 선이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인 전까지 가능하니까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인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묵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묵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묵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묵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묵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묵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인 묵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3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어요. 자,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자, 넘겨서 33번입니다. 문제 좀 특이하죠? 묵권 대리인의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바르게 표시한 거죠. 자, 명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는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기억,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누가요? 본인이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수령했다면, 받는 행위를 했다면 묵시적 추인인 거죠. 네 번,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에 채권자가 본인의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했어요. 자, 유예를 요청했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 좀 달라는 거죠. 시간을 주면 내가 이행하겠다는 시죠. 추인입니다. 7번,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임대인 명의 영수증을 받고 무권 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했어요. 이익을 했나요? 추인이 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1번, 무권 대리인이가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장기간 형사고소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추인이 아니죠. 따라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을은 자기의 아버지 갑의 위임자, 인장, 등기서류 등을 위조 도용하여 그 사실을 아는 선배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은 아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정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을은 아들이죠. 아들이라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이죠. 따라서 1번, 갑의 추인이 없는 한 정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정은 갑의 말소 등기 청구에 응해야 한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무효고요. 또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죠. 2번,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 정은 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죠. 병은 뭐죠? 상대방인데 아기의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을이 설을 위조해 가지고 아버지 본인 갑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따라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무효죠. 따라서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병의 등기가 무효면 정의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정 앞에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정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으므로 병에게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3번,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이행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 병은 을에게 이행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병이 악이라고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병은 을에게 당연히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정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정에게도 최고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4번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후에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을은 갑의 법적 질 승계하여 정에 등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 그죠? 옳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읽고, 4번. 정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고, 그 기간 내 확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주인을 거절하는 것을 본다. 엑스네이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잘못 설명드린 이유를 아시겠나요? 받지 못하면이 엑스죠. 왜냐하면 최고에 대한 답적인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최고에 대한 답장이 확답은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확답을 받지 못하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뭐 우리가 계속 조했던 금반응의 원칙입니다. 자, 35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의 책임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답이 4번인데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 손해배상은 이행 이익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이행 이익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권대리인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음으로 생긴 신뢰익 배상이다. X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억할까요? 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단, 계약 과실상의 책임만 신뢰익 배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닌데 문제 풀 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손해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만 신뢰익 배상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자, 1번 설명드릴 게 없고 2번.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무권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3번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선택 의사표시에 따라 급부를 이행했다면 이행을 청구해서 이행을 해줬다면 반대 급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행위에게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 대리 이행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집니다. 물론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간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3번입니다.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대리 행위로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고요.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물 변제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이 대물 변제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4번. 민법은 채무 이행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허용하므로 변제 일종인 대문 변제에 있어서도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37번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들이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에 표시에 한 표현들이고요. 이런 대리권 수여에 표시에 한 표현들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이고 무관실해야 돼요. 자, 중요할 것은 있는데 첫째, 대리권 수여에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더라도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보고요. 두 번째 주요할 점은 이러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37번.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뜻은 통지를 요건으로 한다. 당연히 뭐죠? 맞는 점이죠. 2번.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단순히 구두로 대리권 소유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기 명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임의 대리만 존재합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는 법정 대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겠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번 판례에 따르면 복대리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지를 수는 없고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다만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인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따라서 무권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은 다 표현대리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달라야 되겠죠. 왜요?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범위에서는 무권대리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입니다. 5번 판례와 다솔은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을 유권대리로 봐. 아니죠.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무권대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유권대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업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자 우리가 한번 적어볼게요.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첫 번째 표현들이고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두 번째 표현들이고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에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뭡니까? 있던 권한을 넘은 경우에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관할 넘는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건물 관리 위임받은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이 권한은 뭐죠? 관리권인 거죠. 근데 건물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 건 뭐죠? 매매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이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정입니다. 대리인의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죠. 자,
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표현들이가 성립됐음을 주장하려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을과 거래한 병만이 나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을과 거래하지 않은 전득자인 정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법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영업부장, 상무, 명칭, 대리점, 특약점 등을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리얼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인감증명서만 줬어요. 그냥 인감증은 준 거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물론 인감증명서만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의 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후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관리,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이니까 권한을 넘은 죄송합니다. 그죠? 미음번 X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감 제가 말씀을 하면 되죠. 자, 지금 보시면 기억처럼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았다면 관리 권한이 있는데 매매했으니까 권한을 넘었겠죠. 근데 이 미음번의 경우에는 관리를 위임하진 않았어요. 관리인에게 인감 도장만을 준 거죠. 그죠? A라는 사람에게 인감 도장만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가 권한 없는 표현들에 성립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음번은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몇 번이죠? 1번이 답입니다. 39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는데 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로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냐면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 권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대리권은 권을 넘은 행위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왜요? 종류 불문이니까. 맞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표시된 거를 넘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고요. 있던 대리권을 넘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대리권에 기하여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요. 대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말소 등기 신청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말소 등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죠. 대물 변제했어요. 돈 대신 물건을 갚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잖아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죠. 자,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본 대리권이 없죠.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기본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수는 없으므로 4번이 답이고 4번이 X가 되는 거죠.
5번 법정 대리인 행위도 관할 없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40번입니다.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을 위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을의 대리인이가 무권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을의 대리인이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행위라는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병 상대방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을이 갑을 대리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대리해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매매 대금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다음 먼저 3번이 필요한 3번이 되는 거죠. 4번 5번 보시기 바랍니다. 41번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유하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처일체를 교부했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그럼 이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데 팔아먹었으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고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1번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 인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병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선의 무과하셔야 되는데 언제? 대리행위시. 대리행위를 할 때 선의고 무과하셨다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표현들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3번 4번 병이 매매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 계약 성립 후 대리권을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 권한 없는 표현들이 성립한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는 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어요.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성립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해야 되는 거죠. 만약 5번처럼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다면 그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그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무권 대리인이 표현 대리인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질문처럼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위반해서 확정적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 없다.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 답은 2번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대리에 관한 본격적인 채권 기출 문제를 다음 강의 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